모빌 업데이트에 미친 듯이 달린 일리님의 연차휴가로 인해 제가 가디언 테일즈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싫어요 테러는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유진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유진의 전용 무기 이름이 왜 브레이브 하트인지 잘 아실 것 같네요. 라이브 이벤트 전부터 바리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광속성 삼성 유니크 영웅 영화배우 유진입니다. 같은 광속성인 라피스가 호불호가 갈리는 것에 반해 유진은 대체로 호평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양손검을 빙그르 돌려 타격하는 멋진 모션을 가졌습니다. 또한 전용 무기를 들면 거리가 멀어졌을 때 원거리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고 근접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쭉 돌진하며 적에게 접근하는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를 커버하는 테크니션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연계기가 단일 대상이긴 하나 피해량이 무려 500%로 대량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유진의 전용 무기 스킬 건 액션시는 상당한 거리를 점프하여 이동하며 피해를 주는 스킬로 라이플의 공중사격과 비슷한 모션인데 발동이 빠르고 범위도 넓고 판정도 좋으며 무엇보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터라 유진의 성능을 한층 더 빛내주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5성 특수 능력 역시 원거리 방어력과 이동속도가 30% 상승하는 능력으로 원딜을 상대하는데 최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파티 버프가 근접 피해량 상승이라는 애매한 능력이라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속성을 떠나 근딜 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기도 하죠.